4월부터 무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모범 규준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당초 취지인 소비자 피해 근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해지보험이 곧 판매 종료됩니다. 지금 아니면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일명 막차를 타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약 15에서 40%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도 해지 시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최대 70%가량 적게 받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 중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3%에서 작년 1분기 13.7%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싼 보험료만 부각시키는 등 불안전 판매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과 해지 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험회사가 무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 상품을 개발 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시행될 해지율 산출 모범 규준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무해지 보험의 장점이었던 보험료 인하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보험사들이 상품 비중을 줄이거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퇴출되니 지금 당장 기회를 잡으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계약직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를 앞둔 청년층이나 장년층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소 20년 이상 해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안정적인 소득자라면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팔면 그만이라는 단기 성과주의에 벗어나야 건전한 성장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